오늘은 쿠팡 캠프와 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쿠팡 캠프에서도 한 며칠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쿠팡 캠프와 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냥 쿠팡이면 다 같은 쿠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제 두 곳을 겪으면서 알게 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쿠팡에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쿠팡 이츠, 쿠팡 로지스틱, 뭐, 쿠팡 플레이 등등등.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쿠팡 캠프와 쿠팡 센터이기 때문에 쿠팡 주식회사랑 그리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두 가지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쿠팡 캠프라고 하는 회사는 쿠팡 주식회사, 쿠팡 센터라고 하는 것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쿠팡 물류센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회사가 다른 회사고 회사의 소속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쿠팡에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쿠팡 캠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쿠팡 주식회사 소속이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회사가 다른 만큼 처리하는 업무 자체도 달라요. 이렇게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삼성전자랑 삼성생명이랑 다른 일을 하잖아요. 쿠팡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물건을 주문한 것을 고객에게 가져다 주기까지 일을 하지만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역할이 달라요. 쿠팡 캠프의 경우에는 물건을 이제 배송해주는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쿠팡 센터,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물류 창고예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 중에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주문한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배송 나갈 수 있는 캠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결국 연관은 되어 있는 일이지만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입고에서 일을 했네, 허브에서 했네, 출고에서 했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라면 물류센터, 쿠팡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오늘 배송 나갔는데 어떻고, 쿠팡 친구들이 어쩌고 저쩌고, 쿠팡 플렉스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쿠팡 캠프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캠프에서 근무하시는 배송기사분들도 배송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쿠팡 주식회사 소속이 아니라 그 뭐냐 쿠팡 로지스틱이나 이런 소속도 있다고 하는데 그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실제 근무하는 현장이 캠프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고 그 배송과 관련된 게 아니라 지품을 하고 입고를 하고 아니면 뭐 포장하고 허브에서 뭐 일을 했네 이런 거는 다 물류센터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계약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기본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쿠팡 캠프에서 제가 근무를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전자계약으로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뭐 실제로 한 며칠밖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뭐 카더라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1년 이후에는 이제 계약 연장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계속 계약을 연장할 건지 판단을 하고 이제 본인도 선택을 하겠지만은 사실상 회사에서 선택한다라고 보는 게더 맞겠죠. 그래서 계약을 연장해서도 연장이 되고 또 이제 2년까지 최대 근무를 하고 나면은 2년 이후에는 다시 또뭐 회사 내부의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계약 만료를 하거나 요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센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1년 계약을 합니다. 1년 계약을 하는데 3개월 동안은 최초의 수습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 또 자체 평가를 통해서 수습 기간 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수습 기간을 잘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1년 동안은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1년 후에는 이제 다시 계약 연장을 해서 1년간 다시 더 이제 근무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총 2년이 지나게 되면은 무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와 센터의 차이점을 보면은 2년 이후의 모습이 정규직이 되느냐, 이제 무기계약직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에는 이제 전자계약보다는 이제 종이에 서명을 하는 그런 종이계약을 했고요. 그 계약 연장에 대한 조건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결국 회사 내부의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캠프 근무하는 캠프가 어디냐, 센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 이제 무기계약직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전에 근무했던 분들의 어떤 그 계약 과정이랑 지금의 또 계약 과정이 조금 달라서
이 계약을 이제 유지하는 과정이나 조금씩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쿠팡 캠프든 센터든 동일하게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서 뭐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 뭐뭐 알바몬 이런 채용 사이트에 구직 사이트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 사원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지게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캠프의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이래요. 쿠팡 지게차 사원 전국 대규모 모집. 그래서 그 공고에 들어가서 보면은 티오가 있는 캠프들의 목록이 쭉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사 채용팀에서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장을 이 별도로 있는데 테스트장에 안내를 받아서 가면은 거기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합격까지 하고 건강검진까지 하고 나면은 뭐 티오가 있는 캠프를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한다거나 이제 그 다음에 발령이 난다는 개념이 맞죠. 그리고 쿠팡 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채용 사이트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쿠팡 뭐 무슨 센터 지게차 사원 모집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원을 하게 되면은 조건에 해당되면은 그 해당 센터의 HR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는 이제 채용 이제 날짜라던가 테스트라던가 뭐 웰컴데이라던가 요런 거를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사원이 아니라 일반 도보로 뭐 입고 출고 뭐 요런 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웰컴데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체험하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할수 있고요. 지게차 사원으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이제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고 또는 이제 웰컴데이도 진행하는 센터가 있으니까 어쨌든 웰컴데이나 테스트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하고 합격을 해야 그 해당 센터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급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 관리자분들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캠프에 갔을 때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별거 없는 그냥 사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사원 이렇게 호칭이 그렇게 되지만 그 위에 관리자분들에서는 캠프에서는 CL이라 해가지고 캠프 리더예요. 혹시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뭐 CL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CL한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면은 캠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리자들은 캡틴이에요. 캡틴. 아마 직급 체계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물론 일본 나의 경우에는 그냥 사원이에요. CL이나 캡틴 분들이 뭐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 위에도 물론 뭐 매니저분들도 있을 것이고 센터장 등등 있겠지만은 솔직히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 CL이나 캡틴 정도랑 마주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윗 직급에는 크게 마주칠 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다음 급여에 대해서는 이거는 솔직히 이제 캠프나 센터나 공고에 보면은 공고에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캠프의 경우도 그렇고 센터의 경우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시급 수준이고요, 거의. 그리고 최저시급 플러스 수당이 붙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짜다면 짜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공정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센터냐에 따라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도 연장을 필수로 하는 것이 있고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뭐잘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딱 얼마 받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에서 뭐 몇백 원, 1,200원 정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던가 거기서 뭐 어떤 이제 수당이 조금 더 붙는 요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복지. 복지 같은 경우가 조금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좀 나는 게 기본적으로 같은 복지가 뭐냐면은 사대보험 그리고 경조사에 따른 수당이라고 하나 해야 될까요? 경조사 지원금. 요거는 해당되는 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건강검진을 뭐 1년에 1회씩 해주는 지원해 주는 거랑 뭐 단체 보험 그리고 사이버 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원해 주는 거 요런 거는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이가 되는 게 캠프의 경우에는 입사를 했을 경우에 입사하자마자 15일에 연차가 바로 지급이 됐어요. 선 연차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치에 대한 연차를 내가 먼저 받고 입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만약에 실제로 한달 근무를 하면은 연차가 하나가 생기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한달 입사해가지고 연차를 15개 다 써버리고 퇴사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만 연차가 발생하는 게 맞으니까 14일치의 연차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차감이 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입사하자마자 15개의 연차를 선지급해준다 하는 거. 센터의 경우에는 연차라기보다는 월차의 개념이죠.
처음 입사하면은 입사하고 한 달간 만근을 하면은 연차가 하나가 생겨요. 1년간은 그렇게 쌓이고 그리고 1년 지나고 연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게 2년마다 연차가 하나씩 더 올라가나? 뭐 25개까지인가 쌓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5개 말고 더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연차를 이제 지급받으신 분들은 사실상 거의 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요. 캠프에서는 셔틀버스 없고요. 그리고 식사 제공 안 되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센터에서는 셔틀버스나 식사가 제공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캠프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일단은 물류가 이동을 하고 캠프의 경우에는 어쨌든 배송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크죠. 그리고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어쨌든 많은 그 창고가 돼야 되니까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이렇게 거의 뭐 1시간 정도 될 텐데 1시간에 좀 넓기 때문에 나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도 들고 솔직히 나가서 또 식사를 하려면은 뭐 우리가 몇천 원 가지고 그 식사하기가 요즘 힘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결국은 편의점에서 음식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좀 멀리 차를 타고 나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되는데 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좀 단축시킬 수 있고 비용도 식사가 지원 안 되는 회사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뭐 먹는지 이거 고민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맛이 있든 없든 어쨌든 회사에서 구내식당이 있어서 식사가 제공된다라는 것도 저는 큰 이제 센터와 캠프의 차이 중에 좀 유리한 복지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 관련된 부분에서는 캠프에서는 결국 주 5일 근무하는 건 맞는데 휴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조금 가능했어요. 한 뭐 2주나 3주 단위 또는 한 달 단위로 이제 다음 일정의 스케줄, 내 근무 스케줄이 나오는데 고정적으로나 매주 일요일은 쉬어야 돼. 이런 것까지는 곤란하지만 다음 달에 어디 중요한 뭐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날은 내가 꼭 휴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그런 거를 미리 신청해가지고 어느 정도 스케줄에 대한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캠프에 입사했을 때도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했었고 지금 캠프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센터의 경우에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 개 조로 나눠가지고 그 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별로 휴무 사이클을 정해놓고 그 사이클을 그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면은 내 스케줄에 대한 얼추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1년치 스케줄을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날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 하면은 연차를 쓰거나 결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공휴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게 캠프에 입사를 했을 때 안내받은 내용으로는 내가 근무하는 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날이 휴무일 경우에는 휴무하는 거예요. 근데 공휴일에 내가 출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체 휴무를 하루를 더 지급을 한대요. 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공휴일에 내 사이클에 따라서 휴무일 경우가 있죠. 원래 휴무이면은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쉬는 거예요. 출근으로 계획되어 있는 스케줄이다. 그러면은 내가 쉴 수도 있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희망하는 날이면 특근을 할 수도 있어요. 특근을 하면은 특근비가 나오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강제성 있게 하거나 그러진 않고 지극히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자기 본인의 휴무와 이게 좀 잘 맞아지면은 어떤 특정 공휴일의 명절과 본인의 휴무와 이런 것들이 잘 포개지면 연차를 하나 두 개만 써도 일주일 넘는 휴가를 가질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3일에 한 번꼴로 쉬어서 주 5일이 만들어지는 케이스예요. 근데 다른 센터의 경우에는 뭐 5일 일하고 이틀 몰아서 쉬고 뭐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휴무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근무하는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해보고 느낀 거는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자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유동적인 스케줄 때문에 연차라던가 이런 스케줄 조정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캠프에 근무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어떤 뭐 셔틀버스나 식사가 제공되고 스케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센터에 근무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인원 자체가 캠프보다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캠프에서는 대부분의 인원이 배송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배송하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센터의 경우에는 결국은 물류를 납품을 받아서 그거를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그 보관한 거를 주문한 만큼 하나씩 하나씩 빼오는 거기 때문에 포장까지 하고 이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자체는 센터에서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채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달랐던 거는 캠프에서는 근무하는데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무하는 중에도 바로 쿠펀치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자 지금 시간 됐으니까 알람 맞춰놓고 있다가 알람 소리 들리면은 그때 꺼내서 끄고. 근데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뭐 도난 문제도 있고 뭐 보안 문제도 있고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어쨌든 휴대폰의 출입을 약간 통제하는 편이고요. 관리자급 이상 분들의 그 승인을 받은 휴대폰만 반입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저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물론 내가 가고 싶다고 모든 곳에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고 본인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본인한테서 잘 맞는 곳에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근무 조건이나 이런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